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팬들께 죄송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한 이닝에 좀 집중타를 좀 맞으면서 대량 실점이 이어진 게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. 체인지업이 좀 컨택이 많이 되는 몇 경기 동안 있어가지고 좀 체인지업에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다르게 던졌었는데 전세 경기랑은 좀 다르게 던졌었는데 그게 오늘 좀 주의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마지막 키움전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연패가 또 저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제가 꼭 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경기에 나갔었던 것 같고 그걸 또 지킬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. 일단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에서도 초반부터 집중력 있게 했던 게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부모님께서는 일단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 와이프는 갑자기 19년도에 제가 좋았을 때 영상들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봤었는데 그게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. 일단은 저희 하나이겟스 선수들 꼭올 시즌에 포스트 시즌 갈수 있도록 가을 야구를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선수들이 지금 초반부터 집중력 있게 경기하기 때문에 또매 경기마다 저희 하나 팬분들께서 경기장을 꽉 채워주시는 만큼 선수들 또한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